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음악 강화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영업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딱히 영업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세요. 반면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포장을 많이 하고 결국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는 원장 선생님의 전공 유무입니다. 우리가 피아노 학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이 운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지원청에 피아노 학원 운영 자격을 문의하면 예상 외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사실상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건을 하나 꼽으라면 운영할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있는 강사를 채용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음악 전공 유무가 아닌 학력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강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악 학원을 선택할 때는 가능하면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이 운영하는지 확실히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능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전공을 안 했는데 전공자보다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 간혹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원의 관리 상태인데요. 물론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이라면 안 그러시겠지만 일부 음악 학원의 경우 관리 상태가 매우 엉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를 얘기하는데요. 물론 학원이 깨끗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아이들 음악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악기 소리인데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소리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음악 학원의 대표 악기인 피아노를 가지고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일단 피아노 외관과 건반이 청결한지 살펴보아도 소리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아노에 먼지가 쌓이고 건반이 더러우면 소리는 들으나마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외관이 깨끗하면 소리를 들어봐야 하는데 요즘 학부모님들 중 교육에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 무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미솔, 도파라, 솔시레 등 화음을 눌러서 잘 들어보면 화음의 아름다움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피아노 건반의 옥타브, 예를 들어 도를 누르고 그 다음 높은 도를 동시에 눌렀을 때 소리가 심하게 흔들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리가 조금 흔들리면 곧 관리해야 하는 피아노이고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소리가 엉망이면 학원을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피아노 관리를 하지 않는 학원은 원장이 소리를 모르거나 아예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라면 반드시 음악을 잘 아는 사람과 같이 가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 토끼 같은 자녀를 그 학원에 그냥 보낸다면 거지 같은 학원에서 마녀 같은 원장에게 모든 음악성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음악 학원 운영자 중에 음악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쓰레기 같은 원장을 만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쪼록 처음 음악 공부를 가르치실 때 그냥 취미로 할 거니까 일단 보내고 나서 생각하자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